안녕하세요. 황사란 유인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. 오늘은 밥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육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인균 발효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유인균 발효 다시마 육수 만들기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건 다시마를 준비해 주시고요. 건 다시마는 씻어 두실 필요 없이 살짝 먼지만 털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원당 준비해 주시고요. 만약에 원당이 없으신 경우에는 설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유인균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 2리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유인균 발효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다시마 육수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. 미지근한 물에 하게 되면은 좀 더 발효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. 다음에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맛이 계속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맛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서 며칠 내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발효 시에 시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숨 쉬는 용기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만든 다시마 육수는 육수나 밥물로 이용 시 가열로 균이 산물되지만 산물된 근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여러가지 좋은 역할을 수행합니다. 다시마에는 식이섬유 일종인 알긴산이 많은데 이것은 변비와 노폐물 배출에 좋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경우 균들에 의해서 체내에서 소화흡수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효를 시킬 경우 영양학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든 육수는 국이나 찌개, 죽에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 밥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중기위의 IUC에 육수로 사용할 경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